내가 헬스할 때였는데 이거 하다가 삐끗했어. 삐끗했는데 어깨가 안 들리는 거야. 이곳만 올라가다 아 너무 아픈 거야. 그럼 이쪽 쓰면 되잖아, 팔. 그치, 이쪽만. 근데 이쪽만 쓰기에는 그치, 그치. 나 진짜 개유치해. 사실 칠줄 몰라요. 왜 갖고 오셨어요? 아니 오늘 받았어. 장범준 씨를 오늘 만났거든. 장범준 씨 작업실에 네. 놀러 갔다가 갑자기 기타를 장범준 기타. 아 그냥 이걸 덥석 그 훔쳐 오셨어요? 아니 그냥 주시는 거야. 아. 갑자기 나 이거 피아노 치는 걸 봤다는 예, 거야. 예. 쇼츠로 도는 거. 예. 라면 꼰대 같아 한번 봐도. 그거 아. 보셨더니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아, 예. 기타도 잘 치실 것 같다. 아. 그래서 갑자기 본인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여기 장범준이랑 적혀 있는. 이거는 뭐예요? 본인 사인. 사인 왜 이렇게 길어요? 모르겠어. 이거 사인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뭐야? 네, 아무렇게 나왔어. 끝에 장범준이라고 써 있고 거기 앞에. 아 끝에 기타. 본인 이름으로 기타를 만드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기타를 치면 잘 칠 것 같다면서. 아~ 갑자기 기타를 선물해 주면서. 사신 거 아니에요? 하셨죠? 기타를 치면 잘 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범준 씨가 기타에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더라고. 아 사셨네. 나한테 갑자기 하나를 덥석. 내가 사야 되는 줄 알고 카드를 꺼내라고 했는데 선뜻. 아 후불로 나중에. 그런 건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아 이 기타 비싼 거라는데요? 100만 원 가볍게 넘긴대요. 어 이런 100만 원짜리 선뜻 큰일 났다 이제. 100만 원짜리 받고 그냥 이렇게 소화가 되나? 뭐 해야겠죠? 아 내가 그렇게 내가 그래서 아니 안 받는다고 했거든. 아니 내 기타 못 친다고. 나는 기타를 쳐본 적이 없어. 이제 이거 중고라 이제 어떤. 아 나 진짜 연습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뭐. 아 나, 너 기타 칠 줄 알아?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어? 기타 그거였죠. 전공이었죠. 안쪽 다리 올려야 돼요. 왜 까치발은 왜 드는 거야? 이렇게 들어야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왜? 방금 내려가지고 고개 이렇게. 아 맞네 맞네. 형 그럼 이게... 꺼북목 될 거야? 아 맞네 맞네. 꺼북이처럼 살 거야? 맞네 맞네. 사람인데? 근데 전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상하다. 해봐. 어쨌든 뭐 차가 뭐가 중요해. 아, 안 돼. 뭐야? 전 클래식 기타 쳐가지고. 클래식이야? 아니 클래식 아니야. 클래식이 뭐 달라? 클래식은 다 그 나일론 줄이야. 그건 우쿨렐레지. 아 클래식 줄. 아 그걸지 뭐지? 로망스. 아니, 나 코드로 안 해, 나는. 띵띵띵. 아, 사실 오늘 두 개 배워. 그러니까 코드 잡는 거 하나만 배워갖고 와가지고, 원툴로 지금 두 개 연습 중이야. 왜 기타를 진짜 안 배웠을까? 아, 쓸데없는 것만 배우고. 쓸데없는 거라 하면. 오타마톤? 그동안 배운 연기. 아 연기? 연기, 연기 쓸모? 아 쓸데없진 않았지. 요리 야 요리도 얼마나 야 쓸모가 많았냐. 아주 한 몇 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아 같이 점심 먹고 그냥 뭐 절친님 이제? 절친 됐어요? 아이 내가 지금 범준 씨라고 하잖아. 별로 안 친한데 어떻게 덥석덥석 이거 기타를. 그러니까. 사람이 좀 커지는 스타일인가 봐. 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 그리고 또 약간 좀 아티스트잖아 그분이. 음악을 막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분이 아니라 삐리 꽂히면은 하는 스타일이시잖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겠네. 손 아. 작은 사람이 있어야 돼. 손 작은 사람. 손 작은 사람이 큰 손 오므려야 돼. 그렇지. 그게 그렇지. 밸런스가 맞아. 맞아 맞아. 100만 원짜리 덜컥덜컥 준다? 아, 쉽지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작업실은 해봤자 오늘 뭐 두 번째 놀러 간 거라. 두 번째? 응. 아 그걸로? 응 같이 뭐 일을 뭐 하나 그 촬영하고 두 번째는 그냥? 촬영은 없었어. 촬영 안 했어? 라면 콘대 출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없었어. 나 왜 당연하게 출연한 줄 알고 있었지? 아니 그런 거 너무 어울리는데 그냥? 라면 콘대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러게 라면 콘대 얘기는 또 안 했네. 내 생각에는 아, 내 생각에는 100% 섭외 물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어울리니까. 그치 뭔가. 그치 또 라면 좋아하시거든. 근데 섭외가 안 됐나 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섭외 예를 들면은 좀 이런 것도 있어. 라면 꼰대 우리 제작진은 섭외를 예를 들면 시즌 우리가 5까지 했잖아. 근데 1, 2, 3 때도 섭외를 막 유명인들한테 돌린단 말이야. 그러다가 한번 그쪽이 바쁘든 뭐하든 이게 성사가 안 됐어. 성사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잖아. 한 두 번 정도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서 지워. 아, 포기. 내 개인적 친분과 상관이 없어. 7번, 8번 할 때도 있는데 원래.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구나 제작진이. 그렇지. 사실은 보통 기분 나빠서? 아, 그럼 기분 좋아서 하긴 않잖아. 기분 나빠서. 근데 나는 또 그거를 인정해줘. 아, 왜냐면 아, 사람이 하는 건데. 아 그리고 시간대가 아니, 절대 안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지. 우연히 두 개가 겹칠 수도 있고. 그럼.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아, 장항준님이 나오셨다. 나쁜.
장범준님이 아니고. 너무 그래, 다르잖아. 헷갈렸어.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헷갈렸어. 그래서 막 위에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위에 그 누구야? 브루노 마스부터 이렇게 막 섭외하다가 안 되면 쭉쭉쭉 내려와서 침착맨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첫 회가 침착맨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누구누구는 왜 안 불러요? 그러면 거절을 몇 번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내가 내가 얘기할게요 라는 말이 안 나와, 선뜻. 아, 왜요? 그거는 지인인데 형의 그렇지. 지인인데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또 심지어 이제 원래 제작진은 그런 게 있잖아. 되게 좁혀지는데 형 그 인간관계 좁아가지고 아니야 안 그렇게, 나온 라면권 대지 아니야 지인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뭔가 어떤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친분이 생겼어.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회사를 통해서 보통 하게 될 거 아니야, 섭외를. 근데 또 회사 측에서 둘이 얼마나 친한지도 몰라. 이런 경우도 있어. 그냥 들어오는 거 일괄적으로 거절해.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뭐 지금 우리 그분이 좀 바쁘시다라든가 몰라. 본인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그러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라면 꼰대는 이제 시동을 시동은 그래도 끄진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 그때 분명히 이제 찾지 말라고 기약이 없다고. 아니 당연히 기약은 없지. 근데 기약은 죽지도 없으면 않고 또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네요. 아, 근데 방향성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간에 근데 뭐 또 한다고 하면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아니 근데 라면 꼰대 저번 시즌 때 분명히 이번에 길게 해서 그냥 이 시즌제 종말을 고하겠다. 근데 다시 또 돌아오고. 아 근데 어쨌든 끊긴 끊어야지. 너무 길게 하기 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20몇 회인가? 30몇 회인가? 25회. 사실 역대급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게 일반 이제 다른 뭐 레귤러로 가는 예능들 있잖아. 예능 중에서 굳이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것들 있잖아. 그거랑 폼이 좀 달라요. 라면 꼰대는. 일단 너무 제작진이 진짜 거의 이제 왜냐면 거의 회사가 다 들러붙어서 하니까 촬영진도 많고 그래서 이게 시즌제로 안 가면은 너무 힘들어서 못해. 그니까 제가 봤을 때 두찜을 또 잡았나 봐요. 메인 스폰서를. 두찜 몰라 그건 나도 전혀 모르겠어. 메인 스폰서를 잡지 않으면 좀 쉽지 않잖아요. 두찜 언제든지 환영이지. 우리 또 혈맹이잖아 원래. 몇몇 군데 있어요. 두찜하고 또 어디더라. 사실 우리 삼다수가 우리 혈맹이었는데 이번 시즌에서 약간 그 쉽지 않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라면 군대는 CJ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움직임이 그러니까 크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이제 뭐 개인이 이렇게 뭐 PPL 이게 아니라 크게 움직이다 보면은 담당자도 또 움직여야 되고 하잖아. 그러니까 PPL이 하나 이렇게 성사되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삼다수를 어떻게 PPL 하냐고요? 우리 삼다수 쓰는 거죠. 삼다수. 삼다수 시즌 1, 2, 3, 4 계속 같이 했어요. 시즌 1 때는 제주도를 갔고 그 다음에는 팝업 같은 거 갔었고 마지막에는 공장까지 갔었어. 물공장.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 물공장. 물공장이래. 진짜 어이없다. 그죠? 공장 그 움직이는 게 보여. 딱 가면은 딱 걸어가면은 거기 레일에 막 그 보틀들이 쫙 서가 줄 서가지고 푹 부풀고 퉁 막 이런 거 있잖아. 치 막 세척되고 이걸 막 지나면서 보는데 놀랍게도 음악이 흘러. 그 기분 좋은 물대라고. 삼다수는 음악을 듣고 나오는 물인 거 요즘 여러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 공장에서 음악이 사람 들으라고 틀어주는 게 아니야. 물 들으라고. 야, 그러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 슈퍼노바 듣고 싶은데 그렇지. 물은 클래식 들어야 돼. 물이 우선이야. 아 그럼 미쳤어. 그러니까 삼다수가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삼다수가 이제 광고할 거 다 했다 이거지. 공장까지 갔으면 사실 뭐 다 할 게 없어요 거라. 사실. 그 다음에 진짜 안반까지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언제 시작한다는 얘기가 무척 더울 때 혹서기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다들 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단은 뭐 들어가야지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튼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파김치갱이요. 파김치갱은 뭐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거기에 안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아 왜냐면 단톡방에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하잖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한 사람이 말을 물꼬를 텄을 때 사람들이 또 그냥 씹고 안 하면은 또 안 하게 되는데 다들 또 잘 또 해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꺼내야겠다. 어른으로서 솔선수범을 해야겠다. 보통 어른들이 말을 꺼내잖아요. 단톡방 같은데 보면. 근데 항상 저는 먼저 말을 안 꺼냈거든요. 근데 어느새 내가 어른이 돼버렸어. 어른이 돼버렸어. 해야지 할 거야. 해야 돼. 그래서 말을 꺼냅니다. 왜냐면 난 근황을 모르잖아. 근데 왜요? 근황이? 아니 이제 최근에 안 좋은 근황이? 아니 최근에 엊그저께 라면꼰대 피디님이랑 작가님을 만나 술 한잔을 했어요. 동네에서 술 한잔을 하다가 키드밀리가 이제 MC로 돼가지고 진행하는 유튜브가 생긴 거야. 키드밀리님 MC를 잘 보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나는 몰랐지 처음에. 근데 마케터. 아, 우리 마케터가 이렇게 활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유튜브 같은데 어디 가잖아? 그러면 조회수 거의 킬러야. 100만 조회수 팍팍 넘겨. 우리한테야 뭐 막내지 어디 가면은 한몫 이상 합니다. 우리한테야 하고 좋은 단어 잘 겨우 빨리 적어야 막내 말고 되게 좋은 단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잘 피해갔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키드밀리가 우리한테나 키드지 딴 데 가면은 어덜트예요. 그래서 내가 단톡방에다가 썼죠. 아, 우리 원재야. 근데 칭찬을 해야 되는데 나 아직 안 봤잖아. 근데 이제 야 너무 이거 뭐 MC 된 거 축하해. 뭐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좀 뻔하잖아. 그래서 너 MC 잘하더라. 재밌더라. 야 너무 재밌더라. 너 너무 잘하더라. 아 그러니까 그냥 봤다고 하는 사람이 좀 그렇잖아. 좀 더 강한 관심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렇지. 좀 더 따뜻한 애정. 그래서 야 너 어른이고 잘하더라. 먼저 얘기를 꺼냈고. 그래서 MC 잘하더라. 야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원재가 되게 기뻐하더라고. 그래서 아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잠시 있다가 통화를 하게 됐어. 왜냐면 야민꾼들 제시에 잠깐 좀 바꿔달래. 통화 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꿔줬는데 웬 작가님이 얘기를 해버린 거야. 김풍 작가님 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얘기한 거라고. 아 내가 진짜 너무 막. 그거랑 상관없던데요? 왜냐면 그 원재 씨가 아직 그거 안 나왔다고 프로그램. 아니 나오긴 나왔어.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당연히 내가 본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이랬어. 진풍 작가님 안 보고서는 재밌다고 얘기한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 아시죠? 맞아 그 말도 있어. 하는 그래,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뭐라고 했어. 원재가 좀 실망을 한 것 같더라고. 아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원재야 MC 축하해 재밌더라 이렇게 딱 간략하게 보냈어요. 그치.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원재 씨가 동영상도 안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그러니까 김풍 작가님이 얘기 들었는데 상상만 해도 잘했을 것 같더라. 그랬더니 한참 뒤에 자면서 봐야지 물결. 진짜 그래. 근데 나까지 했으면은 됐어. 근데 잠시 있다가 침착님이 거들어. 나도 방금 상상해봤는데 원재 씨 진행 되게 잘한다. 도와주려고 한 거지. 자기가 그렇게 써놨어. 나는 동영상으로 안 본 줄 몰랐어. 아 근데 아 잘해. 재밌어. 아 원재가 우리랑 같이 있으면은 걔가 이렇게 이러고서는 이제 뭐 혼자만 하는 거 같지. 거기 가면 날라다니. 나 안 봤잖아요. 봤다고. 또 아, 누워서 자면서 보다가 잤어. 다 못 봤잖아요. 누워서 보는데 어떻게 다 봐요. 아 누워서 다 봤어. 봤어. 안 보고 또 말씀하시네. 이거 못 고치시고. 아이 저도 3번을 못 도와드려요. 3분의 2 버스로 다 본 거야. 보다가 자는 건 안 본 거임. 그러면은 뜨거울 때 이제 라면꾼도 하시고 다른 것도 또 있어요? 그리고 탐정들의 영업비밀 여러분. 소개 좀 해주세요. 탐정들의 영업비밀. 탐정들의 영업비밀 채널 A에서 하는 거고 월요일 9시 반에. 그래서 맞다, 나 그 데프콘님한테 약속했잖아. 뭐. 꼭 알려주기로. 그러니까.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재방송에서 꼭 알려주기로. 그래.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고 실제 진짜 탐정분들이 이렇게 의뢰받은 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탐정이라고 딱 생각하는 그 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탐정 하면은 머릿속에서 한 명 정도의 탐정과 한 명의 조수 정도? 예. 보통 이렇게 뭐 셜록 홈즈를 떠올리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조직으로 움직여요. 거의 한 대여섯 명 정도라든가 한 다섯 명? 꽤 많은 인원이 동시에 같이 해결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조직 안에는 여자 탐정분들도 꼭 한두 번씩 계세요. 여자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렇죠. 아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의뢰를 받았어. 저 사람이 도대체 회사를 안 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 뭐 이런 의뢰를 받아 쳐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 예를 들면 불륜을 해. 바람을 펴. 이러면은 막 불륜 장소 같은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 둘이서 딱 가면 이상하잖아. 그럴 때 여자 탐정분이랑 같이 그치에서. 마치 커플이냥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 거. 그럼 바로 옆에 있는데 전혀 의심을 안 해. 남자 둘이 있으면 유아감 조성. 그렇지. 그러면 흥신소랑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일을 하느냐 합법적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불법. 그러면 흥신소는 불법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 나도 이제 그거는 사실 차이를 잘 알 수 없죠. 근데 이런 건 있어. 예를 들면 누군가를 찾아달라 추적해달라 이행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미행이나 어떤 이런 거를 할 때 GPS 같은 거는 뭐 부착 이거 사실 불법이거든.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하는 거는 불법. 탐정도 불법을 하는 탐정이고 합법을 그렇지. 하는 탐정이고 나눠져 있는. 흥신소도 불법을 하는 흥신소가 있고 합법을 하는 흥신소가 있을 텐데 그걸 나누는 기준은 잘 모른다. 근데 왜냐하면 나누는 기준을 잘 모른다기보다는 아직 그 법적으로 이거는 탐정 이거는 흥신소라는 것이 아직 그 제도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거든.
다만 예를 들면 이제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일이 있어. GPS를 달고서는 몰래 추적을 해. 이건 불법이거든. 좀 쉽게 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안 하고서는 찾아가야 된단 말이지. 이런 방식을 쓰는 거지. 최대한 오가닉하게 가는 거지. 오가닉하게. 오가닉하게 하면서 맡은 수임을 하는 거고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탐정이 실질적으로 직업으로 인정받은 게 아직 몇 년이 안 됐어. 5년도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막 만들어지는 때고. 저 그거 말해도 돼요? 그러면 탐정들의 영업비밀 그거? 출연한 거? 네. 이미 말했다. 거... 말했는데? 나 몰라. 말했다. 네 입으로 아직 얘기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형이 말했다. 아무튼 제가 그... 뭐 이게 뭐 큰일이 있겠어? 가서 봤는데 제가 본 에피소드가 평소보다 강한 편이에요? 약한 편이에요? 아 너가 본 에피소드가 평소보다 같이 딱? 가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보거든요. 그 사례를. 그러니까 이제 재현 드라마로 보는 거지. 예. 실제 사례를 재현한 재현 드라마를 보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때 봤던 거는 중간... 정도.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강한 거는. 그 말도 안 되는데.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한참 동안 멍한 그런 것들이 있어. 상상을 못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나 기절할 뻔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몇 번 보다 보면은. 나 거기 가서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인방 독하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인방 독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 이제. 그다음부터. 현실 더 독해, 진짜. 아니, 탐정들의 영업비밀. 혼자랄 걸 정신줄 겨우 붙잡고 나갔어, 진짜로. 약간 이게 MC들이 앉아서 이렇게 토크를 하는 건데 되게 기가 빨려. 그거 보고 리액션 하는 것만으로도 몰입을 좀만 해도 너무 기가 빨려. 아, 진짜 쉽지 않아. 근데 미묘한 중독성이 있어서 아, 막 절레절레한데 계속 보게 되는 그게 있어, 있어 그죠? 있어. 왜냐면은 이 이야기가 그리고 또 기승전결이 딱 거기에 짜여져 있잖아. 약간... 첫 방송 언제임? 어디서? 첫 방송은 이미 한 지가 벌써 한 10회 됐나? 첫 방송 언제? 네. 근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아. 이게 아는 분들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TV 많이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아시고. 저도 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TV를 잘 안 보시면은 모르기가 쉬워요. 맞아요. 근데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넷플릭스에도. 근데 제작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이제 한 회당 두 꼭지가 있어. 하나는 같이 했던 드라마, 재현 드라마 있고 하나는 실화. 실제로 그 탐정님과 제작진이 이렇게 붙어. 카메라를 들고. 탐정이 뛰면 같이 뛰어야 돼. 탐정의 브이로그 찍는 거. 뒤에는 되게 강한 에피소드를 재현한 거. 서프라이즈 식으로.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게시판에 실제 사연을 받아서 그 실제 사연을, 그 의뢰 받은 거를 해결해 주는 거를 해, 지금. 근데 너무 웃겨. 보면은 막 사진 한 장. 5년 전에 길에서 찍힌 자동차 불법 주정차를 해놓은 거야. 이 사람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가 단서야. 아, 그거 어떻게 찾아? 찾아. 아, 맞다. 나 이게 너무 신기해. 이런 게. 어떻게 찾냐 하면은 이런 식이야. 일단은 가야지. 어서 찍혔나. 찍힌 곳을 가잖아.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많고 어서 찍혔는지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 자동차 옆에 보도블럭 있을 거야. 그럼 보도블럭을 찾아, 비슷한 거를. 아, 저쪽 보도블럭인가 보다. 가. 그러면은 차가 있잖아. 그러면 차 본네트가 이렇게 유광이잖아. 네. 유광인데 이게 약간 좀 저녁쯤에 찍혔어. 낮인가? 그래가지고 반사가 돼 있어. 그 반사가 돼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노래 뭐 당구장인가 뭐 이게 아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확대하고 늘려가지고 그걸 찾아내. 그거 인터넷에서 그 신원 밝혀내는 그러니까 네티즌들 같은 거네. 맞아, 맞아.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 찾고. 여러분들 다 탐정이었네요. 막 찾아내거든요. 인터넷에서 다 막 그러니까. 공조해서 막 몇십만 명이.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찾고 막 되게 신기해. 그리고 막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 어떤 단서가 있잖아. 그럼 뭐 좁혀지잖아. 뭐 이씨성에 뭐고 있고 뭐 있으면 그 걸리는 리스트, 필터에 딱 걸린 리스트가 뭐 예를 들어 한 몇천 개가 있어. 그럼 다 전화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 그러니까 약간 그냥 구목구구인데 그걸 다 해. 그냥 몇천 개 있으면 이 안에서 어떻게 찾아 이러면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뒤져서 찾아서 거기서 또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찾아내는 방식이 되게 그 노가다의 영역이 있어요. 맞아요. 자, 탐정 하면은 성격이 어떨 것 같아? MBTI로 치면 I일 것 같아, E일 것 같아. I. I일 것, I일 것 같잖아. 고민하니까. 그렇잖아. 근데 의외로 대장님들은 E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자, 예를 들면은 누구를 찾아달래. 예전에 자기가 신세진 분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분한테 사례를 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근데 그분이 무슨 부산에 있는 어떤 목욕탕을 했다는 단서가 하나밖에 없어. 네.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몇 년도에 뭐 어디쯤에서 뭘 했다. 뭐 이게 다란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거기를 갈 거 아니야. 목욕탕이 뭐 바뀌어 있어. 뭐 이런 식이야. 목욕탕이 없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그럼 뭐 뭘 찾고 뭘 찾고 막 할 거 아니야. 거기서 대장님이 전화를 들어. 아, 그 동네 거기 목욕탕이
그 동네 사는 사람 지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 목욕탕이 있었나? 이러면서 어 그래 그래? 어 그 목욕탕 거기 사장님 혹시 알아?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은 아. 자기는 모르지만 우리 형님이 친해 이런 식이야. 그럼 형님 연락처를 받아서 아 그래요? 아 바뀌었어요? 아 따님이세요? 지금 어디 사세요? 완전 전화로 사람 찾는 거야. 그리고 실장님이 또 계셔. 이분은 딱 봐도 형사 같아. 막 발로 뛰는 분이야. 이분은 막 뛰고 있는데 야야 다 찾았다 들어와라. 그럼 그거 인싸에 왔어요? 인싸지. 아, 핵인싸? 근데 왜냐면은 무슨 고로쇠물 같은 거를 매달 정기구독을 하신다는 거야. 네. 그리고 무슨 보험도 엄청 많이 드시고 아, 이러는 거야. 신분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아. 그리고 뭐 누가 뭐 옥장판 판다 그러면 다 사주고 아. 이러면서 쫙 네트워킹을 유지를 하는 옥장판을 거야. 옥장판을 샀는데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막 대장님 보면은 친구비. 어어. 친구비. 그러니까 그 대장님 보면은 아 저렇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예를 들면 내가 탐정이 꿈이야 라고 하면은 아니, 난 됐고 나는 나만의 수사 기법과 나만의 어떤 예리한 추리력으로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예를 들면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숨어는 사람으로 알아먹는 거야. 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옥장판 방 이런 거 다 사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쌓여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또 할 수 있는 중고 당근 온도 개 높겠네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고로쇠물을 그렇게 먹어야 되고 아. 배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그러면 좋겠지. 그 영업 비용이 확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탐정이 그걸 또 지인 줘서 친해진대. 옥장판을 사서 이 사람 주면 두 명이 생기네 친구가. 그러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신입사원인데 새로 누가 들어와 면접을 봤어. 좀 중견 기업에 임원까지 가셨던 분이 은퇴하고 탐정을 하겠다고 지원서를 낸 거야. 됐어. 나이도 막 거의 뭐 한 60대 70대 되신 분인데 딱 오시는 거야. 자 될까 안 될까. 돼. 웬 줄 알아? 그런 분이 양복을 입고 딱 봐도 누가 봐도 탐정처럼 안 보이고 그냥 회사원처럼 보여. 의식을 안 해. 의식을 안 해. 그런 분들이 또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게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뭔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기 있는 드라마도 한 회에 기승전결이 다 있어가지고 다 재밌고 탐정님들도 그리고 캐릭터가 다 재밌고 또 우리 또 데프콘 형 웃기고 재밌고 유인나 씨가 또 아 같이 셋이 같이 하거든요. 제목은 탐정들의 영업비밀. 탐정님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통 입에서 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탐정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나? 내가 뭔가를 당했어. 뭔가 문제가 생겼어. 누굴 찾아야 돼. 또는 범인을 찾아야 돼. 그리고 집을 도망간 남편을 찾아야 돼. 이럴 때 탐정 안 떠오르잖아요. 경찰부터 떠올리고. 근데 경찰에 떠올리자니 경찰까지 가야 될 건가?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탐정님들이 활약을 하신다. 침투부. 저의 아내입니다. 오늘 침투부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침투부 나간다는 오늘 얘기를 와이프한테 안 하고 왔거든요. 아 전화하세요. 전화. 방금 전화가 왔어. 전화로 어. 빨리. 어 전화가 왔다 그래도. 어디야? 그래서 침투부. 어 알았어. 더 이상 뭐 묻지 않아. 저 사실 유부남들의 만능 열쇠예요. 왜? 신석 감독님도 침착맨이랑 여행 간다고 하면은 아 무조건 오케이야. 어. 아 침착맨하고 이... 밥 먹고 들어간다고 하면 아 신뢰가 쌓였다는 거지. 또 그러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하냐? 뭐 상관없지 그거는. 좋은 거니까 말해도 되잖아.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 정도의 어떤 신뢰의 상징이다. 나 유부남들의 만능열쇠. 나도 내 친구들한테는 내가 약간 좀 그게 있었어. 근데 묘하게 싫다. 나는 위험한 자식이고 싶은데 아 안전한 자식. 그치. 은근히 기분 나빠. 그치. 그치.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야 침착맨이랑 놀지 마. 그만 어울려.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위험한 녀석. 김도영 어머니는 침착맨 굉장히 싫어하심. 아들 구박한다고 침착맨 싫어하심. 그래서 오늘 그 김풍 작가님 지나가다가 근처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놀러 오셨고 저 그 탐정들의 영업비밀 비화 알려드릴까요? 제 옆에 전 게스트잖아요. 탐정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그 드라마 보면서 코멘트를 하는 건데 데프콘님이 탐정 선생님이 멘트가 좀 적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방송 못 나갑니다 이러셨나? 굉장히 그 영업부장님이 월 말에 영업사원 쪼듯이 이렇게 쪼시더라고요. 저 머리 잘랐어요. 전문이 80년대 대학생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 머리가 이 헤어스타일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에 라인이 있잖아요. 이 헤어 라인이. 근데 이게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 곳은 더 위에 있다는 거야. 그치. 그게 무서워 난. 그 상상이라는 인간은 상상이라는 거에 약하잖아요.
그렇지. 상상력의 공포. 머리를 안 심으시냐고. 심기는 사실 심어야 돼. 그거를 안 고민하는 남자는 없어요. 전 세계 남자는. 그럼. 고민을 행동으로 행하냐 안 하냐지 그걸 고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 종수 같은 빽빽한 애 말고는 그러니까. 다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돼 있어. 왜냐면 얇아지고 머리가. 아, 나 사실 진짜 안 그래도 좀 시간 되면은 한번 가서 좀 상담 받고 한번 심어보려고. 아. 그래서 사실 눈 밑 지방 재배치도 나 혼자의 의지로는 난 못 갔어. 걔도 한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지. 걔도 한 바가지잖아. 걔는 진짜 한 3배 더 내야 돼 수술비. 솔직히 3배 더 내도 아니, 돼. 아니 걔는 이거 뺀 다음에 몸무게도 줄었을 거야. 스본값 내야 돼 걔는. 그렇지. 저 요즘에 좀 약간 풍성해지지 않았어요? 좀 여기 그러니까, 정수리 좀 약간 좀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 너 설마 심은 거야? 아니 안 심었어. 저는 그 활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럼 약의 힘으로? 제가 좀 약간 탈모약 칵테일 조합을 좀 해봤습니다. 프레바티아 종류가 두 개밖에 없지 않나? 네. 코디네이터. 그걸 너 스스로 했어 아니면은? 제가 스스로 좀. 야, 고민을 야, 그거 오남용 아니야? 네? 오용 아니야, 오용? 아니, 아니, 다 그 구할 수 있는 거,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단. 했더니 너한테 맞아? 전반적으로 이제 뭡니까?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공개할게요. 프로페시아 계열하고 두타스테리드 계열 있잖아요. 그치, 그치. 원래 두타스테리드를 먹다가 피나스테리드로 잠깐 바꿨다 두타로 넘어왔어, 다시. 두타 한알이 필요합니다, 일단. 미녹시딜 하나 먹습니다.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이렇게 먹고, 비오틴을 하나 먹어줍니다. 비오틴이 뭐지? 비오틴이 이제 완전 탈모 전문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영양제예요. 근데 여기에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효과가 있대. 이거는 그냥 주변에서 먹는다고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비오틴은 사실 먹은 지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그것 때문에 괜찮아진 것 같아, 느낌. 변수는 비오틴이야. 그래? 또 하나가 유산균.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이 배변이 좋아지면 독을 그래. 빼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몸이 가죽이 이어져 있어요? 안 이어져 있어요? 몸에 독을 빼내면 여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 아니 뭐 유산균 하나 먹어. 뭐 유산균 뭐 항상 생로병사에서 늘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지. 네. 유산균으로 유산균 하나 먹고 낫또를 알로 만든 게 있어요. 환으로? 네, 환으로. 낫또 환이 있어요. 아무 맛도 안 나. 어. 그거 하나 먹어요. 그것도 장의 독을. 아. 이 독을 처리해야 돼, 이 독을. 독을 다스려. 약간 한방도 좀 섞여 있네 거기에. 거기에 약간 그 한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들어 있고. 근데 제가 막 하나 하나 주체적으로 막 고른 게 아니고 아내가 사오고 그냥 먹어봐 해서 그냥 막 여러 개 섞였는데 그게 무슨 황금 조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이 현상이 다 시너지가 있어서 효과가 있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다 먹어야 돼. 먹던 루틴대로. 아무튼 나 몇 개 말했죠? 두타스테리드, 비오틴, 미녹시딜, 유산균, 나토환 하나가 또 있어요. 또 뭐야? 간약. 약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간을 한번 또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하가 걸립니다. 근데 그 간 약도 간에 무리 주는 거 알지? 근데 저 지방간이라서 하나 먹긴 먹어야 돼. 나도 지방간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과감하게 그걸 뺐어요. 뭘 뺐어? 종합 비타민을 뺐어요. 간에 부담이 된다. 종합 비타민을 빼고 저는 이렇게 여섯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이 너의 칵테일. 칵테일이야. 나만의 칵테일. 괜찮네. 괜찮네. 칵테일. 블렌디드. 나도 사실은 약을 먹긴 먹지. 나도 두타. 형의 칵테일 한번 들어볼까요? 나도 옛날에 프로페시아를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잘 모르겠는 거야. 효과가 있나? 잘 모르겠고 나한테 잘 안 맞나? 나는 그리고 원래 이마가 넓었어. 아, 넓은 게 아니야. 이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가 이만큼 더 긴 거야. 약간 콘헤드처럼 좀 더 올라와 있는데 머리가 높다고 해야 돼. 머리가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후퇴를 하긴 했어. 확실히 옛날과 예. 비해서. 근데 그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두타 계열로 바꿨는데 내 마음대로 두타를 매일 복용 안 하고 이틀에 한 번씩 복용합니다. 왜요? 너무 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먹으면서 동시에 매일 거의 한 10년째 장복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맥주 효모환이에요. 제 나또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먹으면은 모발이 굵어진다고. 굵어졌어요? 나는 많이 굵어진 편이지. 그럼 나 추가해야겠다, 칵테일에? 그리고 나는 거의 새치가 없어. 나이 40 중반 아닙니까? 근데 염색 안 한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의 새치가 없잖아.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는데요? 그치, 그치. 이게 약간 좀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플러스 나도 유산균을 먹어요. 근데 이제 유산균도 균이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균 중에서 약간 좀 이제 L로 시작하는 뭐더라? 그게 들어간 거를 먹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도 그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유산균은 그냥 유산균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같은 종류만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서로 시너지가 없어. 그래서 이 뱃속에 공수부대를 넣는 거야 매일. 넣으면은 얘네가 내려서 공수부대가 적진 한가운데 떨어지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치. 두세 마리 남으면 다음날 또 몇천 마리 또 공수부대 떨어뜨려줘. 그럼 걔네들끼리 조금 쌓여가지고 마을을 조그맣게 진지를 형성해서 이 약 물고 버텨내.
그래서 계속 공수부대 넣어주는 거야. 나랑 똑같은 생각을 죽는, 하는 사람이 있구나. 죽는 거 알면서. 나도 비슷한 생각으로 유산균을 먹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 얘네들끼리 군집을 형성해서 좋은 유산균들이 어떤 점점 이제 새를 늘려가면서.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할 거라고 나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서 먹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먹어야 돼, 꾸준히 유산균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애초부터 장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런 외부적인 유산균을 갖고 올 경우에는 밸런스가 깨진다. 원래 갖고 있는 유산균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마다 또 다르고 유산균도 종류 많아가지고 그게 또 달라. 근데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뭐 워낙 장이 튼튼하고 장이 튼튼한다고 하기엔 또 엊그저께 장염이 한번 걸렸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뭐 소화력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예전에 한번 저거 형 장염 났으면 여기 겨우 키워놓은 유산균 시체들 다 나갔겠다. 다 나가지. 다 죽어가지고. 다 죽어가지. 얘네들 떼죽음 떼죽음. 갑자기 홍수로 그냥 싹 밀려나가는 거야. 진짜 싫다. 진짜 싫다. 나는 꼭 장염을 한번 시작을 해. 여름을 시작하기 전에 장염이 걸려야 여름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난 장염을 쉽게 걸릴까? 난 장이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을 최근에서야 알았어. 요번에 장염에 걸려보고서야 알았어. 내가 워낙 먹는 거에 편견이 없다 보니까. 아, 흙을 먹었어. 아니 이게 쉬었는지 원래 신맛이 나는 건지를 구분을 못해. 식성인지 쉰 건지. 구분을 못하는 지경에 가는 거야. 아. 내가 이거 나름대로 이것도 이거의 맛이 있나 보다. 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또 풍미를 느껴. 쉰 그렇지.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약간 쉰 김밥 같은 걸 내가 먹은 것 같아. 근데 원래 약간 여기 김밥은 약간 좀 이 새콤한 산미가 있네. 쉰 거였어. 그니까 이거야. 내가 약간 좀 먹으면서 항상 내가 이 편견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구분을 못 짓는구나. 뭔가 이상하면 딱 뱉거나 딱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형과 기안84 작가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기안84 작가님도 똑같이 먹는데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치. 그러니까 입과 장이 사실은 같은 기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종이 달라. 입은 다 먹을 수 있어. 실제로 이제 제가 개 알아보기 했거든요. 개 알아보기. 개는 좀 많이 부패한 것도 소화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탈이 없이 먹을 수 있어. 쉰 거. 그러니까 이제 각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 기안84 작가님은 소화력에 이제 좀 특화돼 있고. 근데 저도 장염 잘 안 걸려. 그러니까 차라리 입 짧은 사람들은 장염 잘 안 걸리는 것 같아 오히려. 아니 막 아무거나 주워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음식 있죠. 집에 아무거나 막 주워 먹거든요. 장염 안 걸린 지 꽤 된 것 같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럼 100% 장염 걸려. 장염이 나한테 관심 없었는데. 그렇지. 이번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만화가 한국 갤럽 설문 5위 축하드립니다. 전문님. 아, 전문님 그 뭐 한국인 뭐 됐나 그래? 봐요. 요즘 나는 그 애만 보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저도 그거 올라왔어요. 유튜버. 30대. 나 그거는 봤어. 호감 유튜버. 맞아, 나 그거 봤어. 그거 같은 시리즈예요. 뭐 만화가 편 있고 유튜버 있고. 아마 근데 내가 다시 만화를 시작하려면은 하고는 싶은데 지금은 힘든 것 같아. 앞만 봐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것 같아. 애 크는 거 옆에서 좀 보는 것도 살면서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요즘에는 열심히 애랑 같이 노는 거. 그리고 아이 콘텐츠가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대단하더라. 내가 모르는 새에 엄청 볼 게 많아졌어. 예를 들면 타요 시즌5가 지금 이제 곧 나와. 타요? 언제적 타요야? 아직도 타요. 그러니까 시즌5 지금은 아직 런칭은 안 한 것 같은데 미리 보기가 이미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제품은 이미 나왔어. 장난감은 이미 나왔어. 타요 시즌5 빌런 뭐지? 그런 건 딱히 없어. 빌런 인간이에요. 타요에서 빌런 인간이고. 그래? 타요가 쳐버리잖아 그냥. 빌런 찾아가지고. 오 진짜? 솔직히 내가 보여주는 거는 빌런이 나오는 단계까지는 안 가고 항상 똑같은 걸 계속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용기를 가져요. 라니가 계속 뭐 이제 용기가 없다고 막 하면서 거의 앞부분이야. 맨 앞부분 시즌1에. 그래서 아직은 뭐 빌런까지 나오는 건 아직 못 봤는데 와 타요가 시즌5까지 있는데 시즌5 장난감 따로 나오는 거야. 봤는데 타요인데 타요가 막 위에 그 소방차 그 호수를 딱 달고 있어. 에드온이 있어요. 에드온이 있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라니 같은 경우도 막 옆에 구급차 이런 걸 탁 달고 있고. 라니는 뭐예요? 노란색. 그리고 로기. 로기는 어떤 색이겠어? 노란색, 초록색. 로기, 초록색. 로기. 그치. 가니. 가니가 있어, 가니. 빨가니. 빨가니. 가니로기, 가니로기, 그, 라니. 라니. 타요는 뭐? 타요는 왜 타요야? 파란색,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타요는. 라니 겹치네, 빨간, 파란. 그렇지, 그럴 수 라니. 있지. 그러니까 타요는 라니. 그냥 타요야, 이름. 타요는 타야 되니까. 그치. 타라타.
사실은 안 보여주고 싶었어. 가급적이면 좀 보통 엄마들이나 아빠들 마음이 안 보여주고 영상물을 싶어. 늦게 보여주고 싶어. 최대한 그리고 어쨌든 핸드폰으로는 안 보여줘. 왜냐면 이거 보여주기 시작하면 큰일 나. 끝이야. 못 돌아가. 그래서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TV 커다란 화면으로밖에 못 본다. 이제 이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 저녁 밥 먹기 전에는 이제 엄마 아빠도 피곤하고 힘들잖아. 회사 갔다 오고 하니까. 자동 걸어놔야지 자동.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면은 얘는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보는 줄 알고 있는. 그래서 사실 계속 안 보여주다가 한번 머리 자를 때 한번 보여줬거든. 그 다음부터는 얘가 언제 꽂혀버. 지금 타요의 미치광이 됐어. 타요 미치광. 그냥 맨날 타요 이러고 있어. 타요만 찾아. 뭐만. 타요만 좀 찾아. 약간 맞든다 싶으면 타요. 그래서 지금 완전 타요에 미쳐 있어 그냥.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는 한번 좀 보여주는 거야. 근데 보여주더라도 유튜브에서 0.75배속으로. 그러니까 좀 느리게 보여줘. 말을 좀 느리게 할 수 있게. 일반 속도로 보여주면은 말이 좀 빠르잖아. 근데 조금만 늦춰도 꽤 이게 애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속도가 돼. 혹시 콘텐츠 소모 속도를 억지로 늦춘 거 아니에요? 1년 반 보게 하려고? 볼 건 존나 많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뽀로로는 얘가 잘 몰라. 뽀로로를 제대로 못 봤어. 뽀로로의 관심을 못 갖고 타요로 바로 넘어갔어. 뽀로로는 좀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세기말 쉘터 느낌 나요. 그 남극에 사는 애가 몇 명 없어. 그게 시즌1이 좀 그런 느낌이야. 몇 명 없고 각자 알아서 하는데 없는 자원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으쌰으쌰 하는데 짠해. 나는 뽀로가 다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머릿속에 디폴트 값인데 시즌1의 첫 터를 봤더니 딱 헐벗고 있는 거야. 형 그거 옷 아니에요. 문신이에요. 그래? 안 갈아입잖아. 맞네. 딴 애들은 옷 안 입는데. 맞네. 뭐 문신이야. 그거 새긴 거야. 그래서 시즌1을 보는데 느낌이 묘한 거야. 이상한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그래픽 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좀 뿌예. 그리고 옛날 초기 때 3D 애니메이션 보면 이제 뭐 빛도 그렇고 약간 좀 이게 광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투박하잖아요. 투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 약간 좀 메소드 느낌이 나잖아. 그냥 뭔가 좀 생명감이 없는 느낌이 되게 든단 말이야. 동작이 약간 각이져 있어. 이렇게 약간 절도 있게. 근데 나는 아이코닉스가 참 대단한 것 같기는 해. 그런 부분에서는. 그 많이 안 늘린다고. 개체수로. 원래 딱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한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시리즈를 계속 이어온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도 덜하거든. 나중에 멤버 두 명 추가돼요. 누가 추가되지? 마술사 한 명이랑 마술사 용 한 마리랑 용 말고? 큰 용 하나 있어. 그 마술사 용 있어요. 크진 않고 그냥 비슷한데 그리고 그 로디가 개발한 기계 있어요. 개값 추는 애. 노란색 기계. 기계. 그 개값 추는 애거든요. 에디. 로디가 아니고 에디. 에디가 만든 기계가 로디야. 그치. 그 마을 있죠. 에디 아니면 안 돌아가. 다 애들 다 밥벌레야. 진짜. 아니 진짜 생산 활동을 안 해. 진짜로. 그치. 에디가 다 그냥 다 먹여 살려. 근데 에디가 가끔씩 이제 사고 칠 때가 있어요. 개발하다가. 근데 그건 정상 참작이 돼야 돼. 왜냐면 그동안 그치. 해준 게 있어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에디가 주인공으로 하는 게 똑똑박사 에디가 있단 말이야. 네. 에디가 산수 같은 거 가르쳐주거나 뭐 이제 일종의 학습용으로 만든 콘텐츠가 있단 말이지. 퓨리도 그걸로만 시작을 해서 뽀로로를. 거기엔 사실 뽀로로는 주인공이 아니고 에디가 주인공이야. 에디가 모든 걸 주도한단 말이야. 주인공이 돼서. 안녕하십니까 똑똑박사 에디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뭐 1 더하기 2는 무엇일까요? 막 이런단 말이야. 애들이 막 멍청하게 아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정답 맞습니다 3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만 접하다 보니까 에디가 주인공인지. 그래서 집에 인형도 에디 인형만 있어. 에디가 주인공이네. 그러니까 약간 스머프로 치면은 편리가 뭐 아파트도 짓고 하면서 약간 맞아. 그 부작용을 낳긴 하지만 편리 아니면 안 돌아가잖아. 맞아. 근데 애들이 또 구박해 뽀로로는 애디한테. 그럼 애디가 막 계속 긁는단 말이야 뒤통수를. 맞아. 착해. 그래서 에디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어서 어디 가도 이제 뭐 키즈카페를 가면은 뽀로로 인형이 쫙 있잖아. 에디만 잡아. 에디가 주인공인 줄 알고. 크롱도 있어요. 그 뽀로로랑 같이 사는 애 있는데 걔 분조장. 맞아. 걔 분조장이야. 근데 그리고 뽀로로랑 살아가지고 뽀로로가 성질이 아주 더러워가지고 걔가 분조장기가 원래 있는데 뽀로로랑 동거하면서 그게 각성을 했어. 다른 애랑 살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뽀로로도 한 고집하거든. 둘이 존나 싸워요. 근데 크롱이 약간 그 각성하면서 진화하면서 빡 돌면 아무도 못 말려. 크롱이 아무래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분조장이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지금 걱정이 얘가 약간 말을 떠듬어. 그러니까 이거야.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래. 퓨리야 하지 말고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해. 이러면은 아빠 이래 나한테 더.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일부러 장난치려고 더 하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막 더 그래. 아빠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왜 이러고.
그러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형 보면서 배고파. 심심해. 그러니까. 낚시도요? 낚시는 이런 낚시가 아니라 다른 낚시 되게 잘해. 자는 척하는 거. 누워서 이제 얘가 자면은 아우 자유다 하고서 나와서 나는 솔로를 같이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잠시 있다가 이래 딱 보잖아. 그러면은 씨 웃어. 웃으면서 딱 쳐다봐. 나는 속였어. 낚시 속였어. 낚시를 하는 거야. 어떻게 벌써 그런 걸 하지? 난 너무 신기해. 이 나이 때 원래 이런 걸 하나? 어딘 줄 알아? 보고 배워서. 형이 했죠. 역시 부모의 거울이구나. 어디서 배워. 근데 소영이 그거 그 비염 한의원 가서 고쳤어. 아 진짜? 병원은 딴 데도 가봤고. 저는 그전에는 뭐 양약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한의원에서만 되는 게 또 있더라고. 아 그럼 나도 신기하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한의원에서 되더라고. 지금 얘가 코를 건다? 코를 애가 고는 게 아니기에 고는 거야. 거의 어른처럼 코를 고는 거야. 아, 시끄럽게 크게? 어!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얘가. 한번 그때 감기가 걸린 이후에 그렇게 시작됐는데 계속 코를 이렇게 크게 고는 거야. 약간 수면 무호흡도 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돼가지고 좀 어디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데 나도 한의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겠네. 한의원도 한번 가보세요. 저 그 소영이 전에는 별 생각 없었거든요. 한의원 자체를 안 찾았어요. 애초에 후보 자체에 없었어. 그냥 뭐 제가 뭐 아프고 이러면 그냥 당연히 그냥 일반 병원 가지 한의원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가 한번 데려가 본 거야. 귀신같이 구해놨더라고. 나도 옛날에 한의원을 어깨가 그 하다가 어깨가 안 들리는 거야. 내가 그때 뭐 헬스할 때였는데 이거 하다가 삐끗했어. 삐끗했는데 이곳만 올라왔다. 아! 너무 아픈 거야. 그럼 이쪽 쓰면 되잖아요. 팔. 그치. 이쪽만. 근데 이쪽만 쓰기에는. 그치. 이쪽만 쓰면 좋은데 좀 불편하지 않아?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제 병원을 갔지. 병원을 갔는데 아 이거 좀 시간이 걸리고 염증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침 맞았죠? 와 난 너무 신기해. 침을 맞았는데 어깨에다가도 맞고 뭐 이쪽 손에다가도 놓고 뭐 발 어디 놓는 거야. 무슨 연관성이 있겠지? 나도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딴 데 놓는 건데 깊이 들어가는 침도 있고 짧게 들어가는 침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더니 신기하게 병원 나오는데 팔이 막 움직여. 안 아파.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마비가 된 건가? 그렇잖아. 아픈데 안 아프다라는 건 어디 마비시킨 거 아니야? 어디 신경을 끄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당장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대신 어깨 수명 30년 축소. 아 그걸로 깎아먹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씨. 나 진짜 개유치해. 아 진짜 아무튼 그래서 야 이거 무시 못한다. 침은 나 이거 무시 못하겠다. 이거. 아... 너무 신기한 거야. 1층에 탁구대 놨어. 진짜? 네. 당구대도 좀 나. 당구대 놓고 탁구대 놓고 하다가 당구대는 이동 설치가 안 돼가지고 탁구대 놨어. 그 탁구가 좀 더 몸을 움직이니까. 하긴 그렇지. 노랗기도 하나. 나. 여기다 놓으면 할 거야? 여기다 놓으면은 시끄럽잖아. 옆에서 방송하는데 나 게임하고 있으면 좀 시끄러울 거 아니야. 아 괜찮아. 헤드셋 드릴게. 띵 띠리링 띠링 띠링 띵띵 띵띵 띠리리딩 띵띵 저 오락실 안 가서 몰라. 띵띵 아 띠리링 띵띵 띵띵 보글보글 어 정답. 난국탐험. 난국탐험 들어보자. 따... 아 뭐지? 나른한 노래인데. 어. 아 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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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갤러그. 윙윙윙윙. 서커스 노래 뭐지? 서커스? 서커스 아 있었는데 착 찰리 노래 있어요. 그 불구덩이 넘는 거 처음에. 맞아 맞아. 사자 타고. 근데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스트리트 파이터가 짱이지. 스트리트 파이터 나는 그때 테이프를 팔았었어. 오락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가 있었어. 녹음을 떠서? 그거를 아예 불법으로 한 거야. 불법인지 정식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때 아마 PC 게임이면 아 무슨 게임 잡지를 사면은 그 테이프를 줬었어. 특별부로. 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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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게임 노래 개 많이 알아.
나랑 동갑이시지 않아? 그 7, 8 모임을 형이 좀 주도해가지고 한다면서요. 그것도 역시 내가 주도를 또 안 그러면 모일 일이 없는 분들을 그래서 좀 자리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가끔 말도 걸고 우리끼리 서로 그러면은 항상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야. 말문을 트면은 쉴 새 없이 말해. 주로 누가 말씀을 하세요? 일단 모임 멤버 나, 배성재, 그리고 매직박, 그리고 슈카. 그러면 보통 누가 말을 많이 해?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나랑 성재도 말을 많이 해. 의외로 뭐 하나 이제 뭐 물꼬를 뜨면은 직박이도 말 많이 하고. 근데 슈카 같은 경우는 바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서 좀 말을 좀 뒤늦게. 뒤늦게 참전하니까 약간 좀 섞이진 못해도 어쨌든 그래도 꼭 코멘트 한번 달고. 아니 아니 실제 모임 실제 모임. 아 실제로? 그때 한 번밖에 안 모였어. 그때 사실 성재도 말 많이 하고 재성이도 말 많이 하고 이쪽 사람들은 말씀 많이 다들 말이 많아. 사실 7, 8이 아니잖아요. 7, 9잖아. 사실은 이제 석재 때문에 슈카 때문에 네. 최악의 세대로 그냥 이렇게 근데 인정하죠. 최악의 세대. 그 테마. 고집. 그러면 최고의 세대. 최고집. 최고의 세대는 더 윗세대인데. 최고의 세대는 따로 있어요. 형. 뭐가 있어? 예? 네? 최고민 선생님. 그 더 윗세대예요. 최고의 세대는. 네, 그쪽은 또 이제 묶이는 그룹은 없으니까. 아, 근데 진짜 7, 8년생 그 모임은 고집이 진짜 센 것 같아. 우리 때는 일단 쪽수도 많았고 사람들이. 한 반에 60명이 일단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을 안 피우면은 그냥 무시당해. 아무도 안 바라봐줘. 나 여기 있어요를 계속 연신 외치고 있어야 돼. 내 거는요, 내 거는요. 그러니까 둥지 안에 애기새가 입을 이악물고 벌리듯이. 그렇지, 그렇지. 삐약삐약삐약삐약 계속 하고 있어야지. 한 마리면 이악물고 안 벌려. 그럼 소리를 내야지 내 입에 그래도 지렁이 하나 들어온단 말이야. 아, 지렁이 하나 먹으려면. 그렇지. 그리고 우리 때는 또 일진이라는 말도 없었고 왕따라는 말도 없었단 말이야. 그 이후에 생겼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뭐 자기 주장을 펼치는 애들 딱히 정리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 쟤 그냥 쟤는 주장이 강한 아이들. 주장이 강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뭐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크게 그것이 뭐 아, 주장이 강한 아이. 길게 표현했네요. 주장이 강한 아이. 왕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왜 왕따라는 개념이 없냐면요. 존재 자체가 지워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지. 왕따라는 말 자체가 이후에 생겼잖아. 그러면 단어가 생기면은 그 단어에다가 비슷하게 그 언저리에서 있던 애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려. 얘도 왕따 아니야? 이 정도면 왕따라고 봐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왕따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원래 언어가 무서운 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때는 왕따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따돌린다라는 그때 그거는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 뉴스에서 일본에는 이지메가 있다. 따돌린다라는 말을 내가 뉴스로 그걸 접하고 와 일본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온 거지. 채팅에 이렇게 된대요? 그냥 때리면 되는데 왜 따돌림? 차라리 때린 적이 없어요. 차라리 나는 맞았으면 맞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뭐 사회에서는 시계가 없어. 그럼 시간 개념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면은 없는 대로 그게 없는 개념으로 사는데 따돌린다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따돌리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때리고 말아야 된다는. 맞아. 그리고 또 솔직히 왕따가 있기가 좀 힘든 게 애들이 많잖아. 많으면은 그 많은 애들이 야 우리 62명이 제 한 명을 다 따돌리기로 약속하자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돌림을 만약에 당한다 하더라도 또 걔네들끼리 아싸의 모임이 있어요. 그럼 애들끼리 또 몇 명이 또 이렇게 모임이 되잖아? 그럼 이것도 적지 않은 그룹이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제 생각에도 다 따돌리기가 쉽지 않은 게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애써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 차라리 인구 밀도가 좀 그렇지. 널널하면 안 보려면 안 보는데 옆에 바로 있어 막. 그렇지. 맞아. 애써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맞아 맞아.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막 되게 내향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평정하세요. 외향적이니까 우리 뚜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날 뭔가를 자기가 아 근데 이거 되게 기특한 거야 보면은 기특하대. 아 왜 기특한 관점으로 보냐고. 그날 뭔가 하나 배우잖아. 예를 들면 이거야. 뚜리한테 그래. 뚜리야 싱싱카는 뭐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뚜리가 이래. 싱싱카는 먹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거야 이래. 맞는 말이야. 오 그래 맞아. 근데 왜 앞에 먹는 게 아니고를 붙이지? 이러는 거야. 그러면 바나나는 뭐야? 바나나는 먹는 거고 밖에 없는 거야 이래. 이게 걔 어떤 그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와 아닌 거에 일단 구분을 짓고 그거 하나 배우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뭐든지 얘기를 걸러, 하는 거야. 한번 걸러. 걸러서 하는 거야. 오늘 탐정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그 탐정이라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하나의 그 패키징. 그렇지, 그렇지. 테마, 테마가 있으면은 계속 그거를 갖고 가는 거지. 뀨리 작가 재질 있다.
아, 요즘 보면은 재질이 요즘 보면은 얘가 재질은 인싸 재질인 것 같기는 해. 하는 짓을 보면 어린이 집에서 좀 하는 거 보면은 인싸 재질이 있어. 선생님들한테 애교를 너무 잘 피워. 남자 아이 치고 애교가 너무 많아. 홀리고 다녀? 어. 아, 뱀. 체육 시설 그 짐보리 거기 가면은 이제 다른 아이 엄마들이 다 같이 와서 네. 같이 활동하는 거란 말이야. 아이와 보호자 하나 같이 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거기서 되게 예쁘장한 아이 엄마한테 가서 재롱을 피워. 아. 선생님하고 교류를 하는 거 하다가 좀 질리면은 딱 보고서는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짱구, 어머니한테 짱구. 가가지고 짱구야? 짱구 같이 거기서 막 재롱을 피워 앞에서 자기 좀 보라고 막 깍꿍깍꿍하고 막 이래. 아빠 닮아서 그런가? 야, 그것도 유전인가?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 그 이야기를 우리 처가 했어. 유전인가 보다. 이러면서. 아빠 닮아서 그렇다는 거는 형수님이 약간 자기를 높인 거네. 그렇죠. 다 같이 웃을 수 있네. 아, 은근히. 가족이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좀 안 힘들면서 살 빠지는 게 뭘까? 맞아. 자전거를 좀 다시 좀 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갖고 있던 자전거를 좀 다시 좀 손 좀 봐야겠어. 나 이사를 갔잖아요. 아, 자전거 안. 저 지금 자전거 탔잖아요. 더워서 못. 그러면은 전기 바이크. 전기 바이크 다. 왜 안 돼? 더워서? 더워서 못. 그럼 자동차. 뭐가 문제냐면은 타고 오잖아요. 땀 범벅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뭘 갈아입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귀찮아. 항상 갈아입을 옷을 갖고 다녀야 돼. 너무 귀찮아. 차인데 페달로 가는 차 있으면 좋겠어. 에어컨도 나오고. 그런 거 있어. 자전거인데 이렇게 약간 유선형으로 돼서 로켓 대포가 생겨가지고 누워서 이러고 밟으면서 가는 거 있어. 그런 거 하면 되겠네. 그건 더. 지금 이사 간 데는 1,000만 원대 완전히 다 평지거든. 완전 다 평지라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타는 거야. 따릉이 진짜 많이 타고. 맞아. 거기가 완전 다 평지잖아, 거기가. 거기 사람 자체가 많아. 그러니까. 저 이사 갔습니다. 마곡으로 이사 갔어요. 제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거죠. 제 주변 거죠. 사람들 중에 홍대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셨거든요. 이제 그 칭호 회수에 가겠습니다. 누가 해서 이거? 너가? 네. 너는 왜 했어요? 너는 안 돼. 그냥 갖다 놓는 거지. 일단 빈자리에다가 놓는 거지. 공석. 그러니까요. 전 홍대 싫어해요. 제가 가져갈 게 다른 게 아니고 싫어할 정도야?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싫어할 것 같진 없잖아. 그 칭호 이제 박탈시킨다고요. 제 지인 중에 가장 홍대 좋아하는 사람 칭호. 홍대를 아. 사실 옛날에 진짜 핫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집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홍대를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저희 아내 직업과 가정의 평안이 최고다. 그리고 거기가 마곡이 신도시잖아. 애들이 진짜 많은 거야. 너무 좋아. 애들이 많으니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진다. 뭔가 그리고 안심이 돼. 왜냐면 마포 살 때는 애들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큰 대로변에 유모차 끌고 이렇게 다녀야 된단 말이야. 피해 다니면서. 차들 피해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좀 이렇게 불안해. 근데 마곡 이름이 싫어. 난. 마계의 골짜기 같아. 나도 사실상 이사하기 전까지는 몰랐어. 그런 데가 있는지. 이름이 왜 마곡? 곡성? 마곡? 곡성?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가잖아요? 미쳤어요, 거기. 와, 진짜. 진짜 잘 돼 있어. 실리콘밸리 같아, 실리콘밸리. 그래서 자기 사옥 대잔치. LG 사옥은 기본이고. 나는 깜짝 놀라서 거기 주민센터를 갔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서류를 뽑잖아. 근데 서류에 LG 마크가 그려져 있어. 아니 왜 주민센터에 LG 마크가 전기세 내주나 보다. 아니면 뭐 아니 그러면 전자기기 대주나? 그럼 뭐 판교에는 네이버가 뭐 써 있어? 그렇진 않잖아. 형 동탄에는 로봇, 삼성이 이렇게 써 있나? 로봇카 봤잖아요. 그 디트로이트의 어떤 치안이나 이런 거를 기업체가 가져가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제시하는 거죠. 이제 정부가 다 이제 세금만으로 운영하기 힘드니까 스폰을 만든다. 그리고 심지어 맨홀 뚜껑에도 LG 마크가 있어. 아... 야 나는 LG가 먹여 살리는구나 이던데 LG의 어떤 자취령인가? 그러니까 근데 그럴 만도 해. 왜냐면은 역과 역 사이가 다 LG 단지야. 짓고 있어. 아직도 짓고 있고 네.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LG가 회사가 막 이곳저곳에 있을 거 아니야. 네. 여의도에도 있고 뭐 양재에도 있고 막 한단 말이야. 딴 데도 있고 다 끌고 오고 있어 지금 마곡으로. 와 그러면은 나중에 삼국지처럼 정부가 이제 쇠약해지면 군벌들 생기듯이 그런 거야. LG LG는 마곡에서 그렇지, 일어나고 그렇지 그리고 저쪽 동탄에는 삼성이 울산에 막 현대 그렇지 막 현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안 되라는 법 없지 지금. 거의 지금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개무섭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지금 한참 마곡에서 LG 이게 들어선 지 한 10년 됐나?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때만 해도 다 논밭이고 개발이 안 되는데 LG만 벌렁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직원들이 내가 듣기로는
직원들 중에 아 나는 또 너무 멀고 마구까지 가려면은 외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 양재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제 그런 데 이제 부서에다가 지원서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로 이제 사내 이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랬던 직원들이 다시 머리끈에 잡혀서 다시 또 마곡으로 끌려오고 있대. 지금 마곡이 다 끌고 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보면은 가장 약간 좋을 것 같은 사람은 거기 그 상인 무조건 그 아 그렇지 그렇지 그 거기서 막 테이블 거기... 놓고 꽉 차 있어. 평일에 미쳤어. 평일에 사람들이 나는 야 불야성 불야성 술집 음식점은 그냥 차 있어. 그리고 회사가 진짜 많거든. 지금 코오롱도 거기 사옥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빨 모양이다. 위에서 보면 윗니 아랫니가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대. 있다. 어 그거 위성 사진으로 봐봐. 아 이거요? 어 그치 그치. 아 나 지나가서 봤어 이거. 그리고 지금 코엑스 지어지고 있고 올해 내로 코엑스 완공. 거기도 이빨? 이빨 빌딩이요? 아니 코엑스라니까. 이빨이랑 무슨 상관이야? 어 코엑스가 무슨 회사예요? 무역센터지. 그러니까 무역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근데 아무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니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인프라가 생기고 인프라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니까 당연히 교육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게 알게 되더라. 나도 사실은 인제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동네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애들이 확실히 많으니까 편의가 너무 잘 돼 있더라. 놀이터가 진짜 많고 공원도 진짜 많고 가운데 식물원, 서울 식물원. 지금 이게 서울 식물원이잖아. 얘가? 어, 위에까지 다 식물원. 공원 진짜 커, 여기. 어, 진짜 커. 보스 간장게장. 식물원 안에 간장게장이 있어? 근데 이거 꽃 모양이네. 그러네. 이게 아마, 이게 온실인가 보다. 왜 이렇게 탑비에 집착해, 여기, 이 동네? 탑비를 왜 이렇게 좋아해?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자, 이제 뭐 할까요? 탁구 칠까요? 1번, 탁구. 2번, 밥 먹기. 밥 먹기! 한번 뭐 드실래요? 1번, 피자. 2번, 제육. 제육 좋다. 예요. 쥐꾸미도 있어요. 쥐꾸미 좋다. 쥐꾸미도 좋아해. 근데 여기 지금 쥐꾸미, 화이트 제육, 제육. 쥐꾸미 제육 없어? 쥐꾸미 제육? 보통 삼겹 쥐꾸미 있는데. 삼겹 쥐꾸미 없어? 삼겹 쥐꾸미? 하나는 제육, 하나는 쥐꾸미였으면 좋겠거든? 그럼 제가 쥐꾸미 할게요. 제육과 어? 쥐꾸미. 그래, 그래. 아우, 맛있겠다. 아. 잘 계세요. 잘 계세요. 이럴 때는 양손잡이 편한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왼손으로 젓가락질했어. 아, 양손잡이 쓸모 있네. 그러니까. 나 GPT로 영어 공부하는 애들 보고 깜짝 놀랐어.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은 진짜 요즘에 그냥 GPT로 영어 공부한대. 아, 주고받고 하면. 주고받고 말하면서. 응.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래. 그럼 학원은 어떻게 해? 모르겠어. 나도 GPT로 배워야겠다. 모르는 거 있으면 이거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또 다른 표현 없어? 이런 표현은 어떻게 생각해? 하면 그런 표현 잘 안 쓰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막 다 얘기해준대. 근데 구라칠 수도 있잖아, 그 새끼가. 그렇지. 그 새끼 구라잘침. 그래서 GPT랑 못 믿을 새끼임. 클로드랑 제미나이랑 세 개 같이 써야지. 야, 제미나이는 딴 얘기하던데? 아, 이간질, 이간질. 주인님, 그 새끼 믿지 마세요. 제 GPT가. 그 새끼 순 거짓말이지 구라쟁이에요. 그걸 재윤이한테 물어보면 챗GPT 그거 돈 내고 하세요 혹시? 그래서 어 돈 내고 하세요. 그 새끼한테 돈 주지 마세요. 사장님 그 돈 저 주시면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와 진짜 문제가 뭐냐면 구라를 얘가 그냥 이유 없이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범죄가 그렇죠. 일어나면 동기를 찾잖아요. 그렇지. 이 새끼는 동기가 없어. 그렇지. 그냥 지가 치고 싶으면 치는 거야 구라를. 그렇지.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맥락상 구라를 칠 리가 없으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형식 그 경계해야 돼. 아 맞다. 뉴스 얼마 전에 나왔었어? 전화 인터뷰. 아 전화 인터뷰? 이제 뭐하고 지내는데? 고양이 키우면서 그냥. 아, 고양이 아직도 안녕하대? 연재는 끝나셨고 차기장 뭐 하셔야 되고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관절 쪽이. 아 걔는 관절은 뭐 옛날부터 안 좋았습니다.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아 그래서 이게 한쪽이 안 좋아지니까 이쪽도 아, 다른 한쪽이 계속 고민하시고 그리고 키우는 고양이가 건강이 안 좋은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나은 편.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전문님과의 그 협업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본인이 그 말을 꺼낸 건 아닌데. 아 그것도 볼 수 있냐 할까? 풍경이 안 좋아요 이러겠지. 어 뭐 그런 조건들만 맞으면 자기는 열려있다 이 정도. 전에 그 원하는 산거 있잖아요. 윤수영 몸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줬다고. 아 원하는 산거 한두 개인가 원하냐. 네, 원하냐 한두 개냐. 왜 이렇게 원하는 살고 다녀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원하는 품어 하파왕 걸로.
아니 그 윤수 형 그 작업하는 거 일정 비워놓고 형 그 아이디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면서요.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는 거 까고 막 기다리면서. 원하는 왜 이렇게 사? 내가 내 거 한다고 기다리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준다고는 얘기했었지. 좀 기다리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소통이 애매모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딱 명확하지가 않았나 봐. 원하는 살만 하네요. 아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아 그래요? 원한 달게 받겠습니다. 아 달게만. 근데 그 원한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나 봐요. 왜냐면 전에 대표할 때 원한이 심했다면 아 그냥 반 얘기나 꺼내지도 마시오 마시오 이러면서 화를 냈을 텐데. 왜냐면은 인정하잖아. 나는 난 원한 살만했어. 원한 살만했고 내가 미안한 게 많고 나는 항상 그 죄인입니다. 승주한테 항상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까처럼 ADHD 방송 해주세요. 뭐 했었어요? ADHD 방송? 아까 독서 방송 했었거든요. 독서 방송이라고 했는데 올 때 제가 저기 있었잖아요. 왜 저기 있었냐면 독서라고 했었어. 그냥 책만 읽는 거야? 아니면 말로 읽어주는 거야? 아니 그냥 읽는 거 그냥. 책만.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그런 거 좋아해. 책 좀 읽고 가세요. 나 읽던 책이 있었는데. 여기 이거 있어요. 질서 넘어. 질서 넘어 보세요 저거. 지적 허영심. 안 채워요? 이제는 그냥 무식하게 살아. 야 결국 이기는 사마이. 그거 재밌어요. 결국 이겨먹겠다는 거 아니야? 사기 네. 얘기야? 아니 아니 사마이. 그냥 진짜 사마의 삼국지, 얘기야? 삼국지. 이게 삼국지 드라마 있죠? 그 대군사 사마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나대. 안나대는 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이밍 재면서 안나대. 그러면서 사마이의 일생을 보면서 그러니까 드라마에 막 나오거든요. 막 그런 거. 출사를 안 해요. 조조가 마음에 들어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 왜냐면 지금 가봤자 활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렸다 나가고 나중에 이제 그 조조 후계자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렇게 그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줄을 잘 대. 그리고 자기가 조비 쪽 선생님 역할인 그 벼슬을 하는데 그게 잘 됐지. 그래서 조비가 그 후계자가 되면서 확 뛰었지. 서열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조비 쪽 사천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 보면은 이거를 머리 숫싸움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힘들다. 이거는 내가 요즘 보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더 흥분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그거를 딱 숨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속된 말로 아 줄 잘 서네 아 눈치 잘 보네 뭐 약간 좀 막 어떤 아 얍삽하네 하기도 하잖아. 근데 그걸 막 아 머리를 잘 쓰네 아 전략가네 좋게 표현해봤자 나는 그냥 그게 성품에서 나오는 거야. 자기 성품에 안 맞으면은 때려잡아도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타이밍이 맞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품도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후세 사람이니까 정답을 알잖아요. 정답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보이지. 거야. 근데 봐봐요. 정답지를 모르잖아 여기는. 매번 선택의 영역에서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또가 나올 확률이 나와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열 가지 선택지를 다 잘 찍어야 돼. 어떻게 다 알아? 그냥 이 사람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중에, 그렇게 보는 거야. 그 왜냐하면 그 반대파에 있는 사람도 다 이렇게 똑똑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완벽하게 상황을 100%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 변수에 변수가 그치, 있는 건데.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결과론적으로 후세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사람의 모든 거를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00% 다 이거를 막 의미부여해서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치 보고. 그치 그치. 아무튼 이거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전무님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월요일 밤 9시 30분에 채널 A에서 월요일 밤 9시 30분에 티빙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탐정처럼 사라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또 제대로 놀러와서 또 해프 한번 제대로 풀죠. 오늘은 저희들의 영업비밀은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